오케이. 뭐야? 뭐도 하는 건데? 네? Although the development of smiling and laughter is similar across cultures, the behaviors that parents use to elicit smiling do vary. Blank. 하고 계속 이어지네. American mothers. 아, 베리까지구나. 연결하고구나. 오케이. 그래서 Across cultures. 여러 문화에 걸쳐서 이 문화 전학 저 문화권에서 벌써서 시작이야? 뭐?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뭔 소리? 그러에다 그러면 요렇게는 그래요 뭐 그다음에 페리에 대한 얘기 그러다 be different죠 오케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 미소 짓는 아우 손에 다른 여러 문화에 갇혀서 비슷하지만 부모들이 미소 짓는 것을 비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행동들을 매우 다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하고 베리하고 시밀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라고 물을 수도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록 비슷하지만 다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비슷하지만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고 봐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랩터가 빠졌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에 디벨롭먼트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 단계 발달 단계 중에서 뭐 유머나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 문화 저 문화 애들이 뭐 어떤 유머 농담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웃거나 미소 짓거나 하는 그런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뭐에 따라서 문화에 여기에서는 across cultures가 생각된 거죠 문화에 따라서 부모들이 실제적인 미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르다 그렇습니까?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비슷한 건 디벨롭먼트고 비헤이비어는 다르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가 오케이 그러나 뭐 나온 다음에 American Mothers 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은 그런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merican Mothers rely largely on toys and objects to elicit smiling from their infants whereas Japanese mothers are likely to engage infants in social stimulation 오케이 그래서 뭐, rely on, okay, largely, 비슷한 말, often, mostly,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licit A from B가 많이 나오죠. whereas에 대한 얘기, 어떨 때 써? 대비되어 서로 다른 내용 얘기할 때 engage okay. engage A in B A를 B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B 속에 참여시킨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engage의 의미가 조금 개념적이기 때문에 쏙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다 살펴봤으니까, 오케이, American부터 stimulation, 아, stimulation에 대한 얘기. 자극이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미국의 엄마들 주거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로부터 미소를 꺼내기 위해서. 반면에 일본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의 사회적 자금에 지원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자극이 뭔지 설명이 필요한 게딱 이제 사회적 자극이 뭔지 얘기하겠구나. 이거 딱 보자마자 지금가 아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설명을 하는 문장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필요하죠. 이런 어떤 신호예요, 신호. 사회적 자극. Mothers in both cultures are equally effective in 이거 발음 뭐야? Eliciting 맞죠? Eliciting these smiles, but they do it in different ways, using toys versus using touch or physical contact because of different culture-based parenting goals. 예, 그래서, 얘기해줘. 이렇게 붙이면 되죠. Effective in 하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니 말이죠. 어떤 면에서 효율적. Effective in. 뭐, 이게 Eliciting의 ing가 뭔지는. 네, both cultures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both는 American and Japanese죠. 그다음에 do it. 엘렉사이트 스마일즈죠. 됐습니까? versus 오케이. 그다음에 피지컬 컨택트.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미국과 일본의 문화에서 동등하게 이러한 미소를 짓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걸 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많이 집어넣고는 입체적인 조건을 오케이.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미소를 자 여기에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되게 어렵다기보다 뭐좀 그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미국 엄마나 일본 엄마나 다 애들이 미소 짓게 잘한다. They are both good at eliciting these smiles. 이 말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나 미소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얘는 아메리칸이고 얘는 있습니까? 그래서 소셜 스티뮬레이션이 여기 나오고 표시돼 있네. 그러니까 육체적 자극, 아니 뭐야 사회적 자극이라는 게 뭔가 뭐 터치는 일방적인 터치가 있는 게 아니고 터치를 하는 사람과 터치를 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컨택트도 접촉도 마찬가지. 컨택트 하는 사람과 컨택트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교감을 얘기하는 건 상호 교감. 그러니까 요 소셜 스티뮬레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호 교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가야죠. 다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 양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이거를 해석 안 했는데? 문화에 기반한 양육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미소를 이끌어낸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미소를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래요? 그 양육 목표에 기초하는 문화에 기초한 같은데요? 문화에 기초한 양육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가 뭔 소리야? 미국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더 요구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자질. 일본 문화권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화, 이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 문화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미소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다르다.
양육 목표가 다르다. 이 양육 목표라는 게 뭔데? 애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하는 거잖아. 애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하는 게 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컬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정이 영뭔 소린지 아직 모르고 있는 표정이. In the United States, mothers place high value on promoting autonomy and independent exploration of the object world. 오케이, 그래서 place에 대한 얘기. 그럼 place high value on에 대한 얘기. on 이하의 것에 높은 가치를 주다. 그 다음에 autonomy. 그 다음에 independent exploration. object world. 오케이, 물질적 세계라 하면 되겠죠. 대상 세계가 아니고요. 대상 세계, 물론 오브젝트가 대상이고 월세 세계, 오브젝트는 대상 세계라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고 이렇게 어떤 물체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오브젝트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뭔 소리? 아, 다 했죠? 됐습니까?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높은 가치를 어디에 둔다? 자율성과 독립적인 탐구,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자율성과 이거를 또 촉진시키는데 높은 가치. promote 촉진시키다죠. 권장하다. 자, 이제 whereas 붙어야 되겠죠. whereas Japanese mothers blank. whereas 같은 거 와야죠. 그렇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place high value on strengthening mutual dependency and making the infant an extension of themselves. 오케이, 그래서 mutual dependency,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협동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an extension of themselves, 스스로의 인정. 그게 뭔 소린데? 자신의 확장. 애가 나랑 연결되어 있다. 이거. extension of themselves. 그러니까 쟤나 나랑 일체화시키는 거. 한국 엄마들하고 비슷하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거 make a b인데, make, 여기서 make a b의 뜻은 뭐예요? make a b의 뜻은. 그쵸, A를 B로 만들다 이 뜻이죠. 원래 make AB 주로는 A에게 B를 만들어주던데, 여기서는 A를 B로 만들다란, A에게 B를 주다면, 만들어주다면 사형식, 여기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A가 B가 되도록 만들다. 오케이, 그러면, for example, for example, in contrast, nevertheless는 뭐죠? 예, 어떨 때 써요? 비가 왔습니다. Nevertheless는 축구하러 갔습니다. 이런 거. 맞습니까? That is는 즉 정리할 때 쓰죠. 오케이, 뭐 나머지 in addition에서 우리도 다 알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해석 안 했나? 해석 안 했잖아. Japanese mothers in the contrast. 일본의 엄마들은 그 상호의존성의 항상 높은 지구를 둔다. 그리고 지금 상호의존성 중심의 높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상호의존성 중심과 그리고 아이들과 자신 아이를 자신의 확장된 뭔가, 자기와 동일시, 자기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중시한다. 높은 가치를 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정반대인 거죠, 지금. 여기에 반대된 거, 뭐, independent에 반대되는 말이 dependent가 있는데, dependency의 형태로 왔죠. 상호 의존성이란 누구와 누구의 상호를 얘기하는 거야? 엄마와 아기의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하니까 일부러 생각한단 말이죠. 공생관계처럼 마치.
기생충처럼. 공생충처럼. 됐습니까? Okay, thus. 결론 내리네요. Thus, they engage their infants differently. Okay, 그래서? 바르게 이게 관여한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한다. 언제 do I we don't remember place a high value on Spaniards place a high value on while others think of them. 그래서 뭘 중시하는 사회란 말이야? 체면을 중시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남들 눈치 엄청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발음에 대한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의 뜻은 같은 말은 illegal, legal, illegal, derive.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얘가 들어있었던 문장이 뭐였더라? 스마일드. 아, 또, 디벨롭먼트 오브 랩터 앤 스마일링 앤 랩터 투 오브 뭐 of course cultures. 얼도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가야지. 아, Their parents and siblings smiling are 인가요? 아, 두베리. 뭐 여기에 A를 B에 끌어들이는 A를 B 속에 넣는 거죠. Social stimulation. Okay. 여기 단어가 조금 어려운 편이죠. 단어 어렵지만. 와우. 이건 할까, 우리가 먼저? 네? 우리가 먼저 할까? 아, 예. 이거 별로네. 오케이. 이게 뭐의 내용이었더라? 아, 여행을 기억하는 거지? 수업할 때라고. 당연하지. 내가 씨, 수업이 한두 개인 줄 알아? Make friends and keep in touch. 그래서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고 연락을 했어요. 오케이. 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네? 효정이네? 그러니까 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다고 효정이라고. 오케이. For me, the best souvenirs are new friends. Wow. I make while traveling. 오케이. 그래서 뭐 별거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에게 나의 최고의 기억품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두 군데만 얘기할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목적어. 그렇죠. 여기에 명사로서 안 달고 들어가죠. 명사 안 달고 들어가니까 대명 관계 부사만 관계 되면 오 훔훔 댓 후훔 댓이죠. 여기는 why 분사 부분. While I am traveling, 됐습니까? Obviously, I can't put the people in my suitcase to take them home, but while we are together, I can have conversations and laugh with them. Okay, 그래서 to take them home, to take them home, to take them home.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I can't put the people in my suitcase. It. 그렇죠? 위하여다 위하여. 혹시 아무 말 대잔치 할 거야? 아니 위하여. 그래서 I can't put what the people where. In my suitcase, why? To take them home.
맞네. Obviously. 분명하게. 같은 말. Clearly, apparently. 맞습니까? Surely. 확실히 명백하게 나는 사람들을 내 수트케이스 안에 집어넣을 수 없어. 집에 데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서비니어와 차이점을 얘기해요. 서비니어는 뭐 할 수 있는데 택댐 홈인데 저 친구를 택댐 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ut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I can have conversations and laugh with them. 그래, 나는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죠. 오케이, 뭐 여기는 I can이죠. I can have conversations and I can have laugh with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차이점에 서비니어랑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그래, 그랬지. 뭐 효자손하고 막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같이 막 웃죠. 막 웃죠. 효자손하고. 계속해서 뭐하고 서비니어와 그 다음에 프렌즈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의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Sometimes I add them on social media or ask for their contr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so that I can stay in touch with them. Okay, 그래서 뭐 별 거 없죠. Ask for contact information. Okay, 연락처죠. So that I can stay in touch. 유지하겠다. 오케이, 확 줄여서 뭐 이렇게 쓸데없이 to stay in touch with them in order to 됐습니까? In order to stay in touch with them 됐습니까? 때때로 내가 뭐 한답니까? 추가시킨 대죠. 걔들을 어디다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하거나 또는 그들의 연락처를 요청한 대죠. 내가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 stay 대신 쓸 수 있는 거. keep in touch with, stay in touch with. 그니까. 계속해서 two years ago. 지금부터 two years ago에 자기가 experience했던 뭔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이거죠. 딱 봐도 I met friends with an elderly couple from Japan. I met at the 전주 한옥 village. 그래서 내가 친구를 사귀었다. 조립했냐? Japan, 그래서 2년 전에 어디서 누굴 만났는데? 어디 출신? 일본 출신에 됐습니까? 네, 커플을 노부부를 만났죠. 애들과 친구가 됐단 말이죠. 할배 할머니, 에이 밥 먹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 뭐 이러면서 어깨 막 두드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While in the restroom, I happened upon a man's, a woman's back. 그래서 뭐? 화장실에 있는 동안 바로 우연히 여성의 바다를 밟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come across, came across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Happened upon, came across.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다 한번 찾아볼까?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잘 방법들이 잘 보여주시고 에어 그럽니까? 뒷거리에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장면이 뭐 light up은 뭐 이것도 있고요. 우연히 마주치기 때문에 뭐 좀 come across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Stumble on, stumble은 뭐지? Stumble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우연히 발견하는 거죠. 어 뭐야 이거 봤더니 그렇죠? 미쳐. 너 노래방 가서 또 그 노래 열심히 부르겠네. 오케이. 아 그런가? Right away, I took it to a nearby police station. 그래서 어찌, 오케이. 또 woman's bag을 어디로? 경찰.
경찰청 서울까지 가야 돼. 근처에 경찰청이 있어. 서울에 있지 경찰청.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When I got there, I met an elderly couple who had come there looking for their lost bag. 오케이, 그래서 대여에 대한 얘기. I get to the when I got to the police station. 그다음에 배 타고 had come. 오케이. 그다음에 looking for에 대한 얘기. looking for 군사공무원. 군사공무원이죠. 뭐 그래도 되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했던 찾으면서 찾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죠. Because they wanted to look 뭐 이런 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라 하여튼 look for만 아니면 됩니다. Had looked for 하면 안 됩니다. 네. Happily, the woman was the owner of the bag that I had found, so I handed it to them. 럭키리 이런 뜻이죠 이건. 오케이. 자, 여기서 문법적인 얘기는 지금 이제 핸드 같은 경우에 핸드 AB로 쓸 수가 있죠. 핸드 AB 하면 몇 형식이고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자,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지금은 여기에 관목이고 직목이죠. 근데 직목이 뭐인 경우에 직목이 대명사의 경우에 직목이 대명사의 경우에는 삼형식으로만 표현 가능하다. B2A. 응. 그래서 give it to me란 노래가 있죠. give it to me. 그거 나한테 달라는 얘기. give it to me 말이잖아. 그러니까 give me it 안 하는 얘기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 뭐 규칙 같은 게 있다. 뭐 짤데기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더 백이었으면 이거는 I handed them the bag도 되고 I handed the bag to them도 되는데 it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handed it to them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so thankful that they treated me to dinner and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소대꾸미죠. 그다음에 뭐 treat A to B 뭐 이런 표현이겠죠. treat A to B, treat A to B, A B를 제공하다, 뭐 대접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 그들은 너무 고마워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전해줬다. 이거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대죠. We still keep in touch, and last year they even visited my home in 경주. 그러니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작년에는 그들은 심지어 경주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For me, this proves that a good relationship is the best souvenir because it can make the memories of a trip last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뭐 하여튼 있었던 일인 건가? 뭐 여기 뭐 여기서부터 했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와우 디스 길 가다 디스 만나 고맙다 그래 됐습니까? 난널 디스 하겠어. 디스 말고 디스 하겠다고 이 자식아. 데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웨스트에 대한 얘기 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뭔 소리.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비하는 중요한 바. 좋은 관계는 최고의 기억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그 여행의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좀 레스의 형태는 뭐 알죠? make a 두죠.
오케이, 메모리가 레스트 하는 거야, 레스트 당하는 거야. 메모리가 레스트 당하는 거야. 그렇죠, 레스트의 뜻이 뭐죠? 지속돼. 그렇죠, 그럼 기억이 지속돼요, 지속당해요. 기억이 좀 지속돼. 자동사라고! 네 얘기 들으면 레스티드 해야 되게. 하는 관계잖아. 됐습니까? 맨날, 자동사, 타동사 되게 헷갈린다, 그치? 오케이. 다 끊어간다, 그치? 오케이. 만으로 18살이면 대학생일 수도 있지 뭐. 아, 근데 2년 전이잖아요. 지금 18살, 지금 만 20살. 부모랑 같이 있었단 얘기 뺐을 수도 있지 뭐. 엄마! 거기서 가자. 오케이, 이제 마무리인가요? Save precious memories with your own souvenirs. 그래서 뭐? 너의 기억 공유와 함께 너의 그 소중한 기억을 전하는 거야. 잠깐만, 빠트린 거 없나? 아, 참, question. Have you ever lost an important belongings and found it later? How did you feel? Belonging? 소유물, 소지품, belonging. 됐습니까? 네, belonging이라고 뭐 해외여행 가면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뭐 기차 내리거나 막 이럴 때. 됐습니까? Don't forget your belongings.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동호회 학교 교육과서 멘토스쿨 봤어요. 저 사회 학계 좀 바다로. 어디다 Okay, in the end, travel is really about personal memories and unique experiences that will color your soul and enrich your life. 뭐, 잠깐만. 뭐별게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본거 4시 시작하나요? 그게 무방무방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은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Finally. 아. At last. 예.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행이 뭐다? 이다에 대한 것이다. 개인적 기억과 그 독특한 경험에 대한 것이다. 어떤? 너의 영혼을 다시 복귀하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Okay, so the next time you think about grabbing a souvenir as a reminder of your trip, remember, whatever captures your own priceless moments will be better than any souvenir you can easily buy with money. Okay, 그러면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뭐 없네요. 오케이, 타임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누가 뭐 하는 언제죠? 누가 뭐 하는 언제? 네가 생각하게 되는 다음번에 뭐에 대해서? 저의 여행에 대한 잡히는 기념품이야? 서베니어가 잡는 거야, 잡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형용사냐? 뭐에 대해서 생각할 때야? 네가 아이, 뭔 소리야? 네가 기념품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어쩔 건데?
그러니까 살 생각할 때겠죠. 여기 grab이 buying이죠. When you think about buying a souvenir. 네가 기념품을 살 생각하는 하게 될 다음번에 여기에 will 들어가면 틀렸다는 거알수 있어 없어? 어떻게 알수 있는 거? 이게 언제잖아, 언제. 언제요잖아. 시간의 부사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여기 will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가 미래에 생각하게 될지라도 미래를 넣으면 안 되는 거. 어디 싸가지 없이 네가 여기 쓰고. 뭐로써 너의 여행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게 할 어떤 것으로서 소베니어를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다음번에는 명심하세요. 뭐를 명심하래? 무엇인지 왜 귀중한 순간들을 도착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돈을 쉽게 살수 있는 기념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너의 소중한 기억을 붙드는, 너의 어떤 소중한 기억을 붙든다는 얘기는 보관해두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 사람이든, 친구든, 뭐, 접시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하여튼 쭉 나왔죠? 유심, 그래.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꼭 소베니어가 뭐여야 된다? 소베니어 샵에 가서 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니까 그게 뭐 제한을 두지 말고 그것을 뭐로 만들어라. 너만의 소베니어로 만들어서 너의 여행에 대한 어떤 익스피리언스와 메모리즈를 오랫동안 킵하는 데 유용하게 써라. 여행이란 건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와레보에 대한 얘기. 복합 관계사죠. 뭐로 바꿔 쓸수 있죠? Anything that captures죠. Anything that captures your own priceless moments will be better. 그래서 평소문에 쓰인 any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것이든 will be better,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Okay, priceless에 대한 얘기. 보통은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이고 프라이스가 가격이 없는 뭐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인가가 아니고 정반대 뜻이라는 거 얘는 조심해야 되죠. 보통 LESS가 붙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얘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N이 똑같이 어떤 소베니어라도 보다도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여기 일 위치나 대시죠. 여기 들어가고 안 달고 들어가. 전치사 안 달고 들어갈까? 돈을 가지고 네가 쉽게 살수 있는 어떤 기념품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는 저 사실을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때요? Think about your favorite souvenir you got on trip. What is it? And what does it remind you of? 그래서 뭐? 뭔 소리? 네가 가장 좋아하는 기념품 그걸 생각해봐. 네가 여행에서 가지고 무엇이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것을 상상시키는지. 오케이. 그래서 얘기해줘. 여행 따위는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오케이. 끝. 오케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전체. 그래서 이 아줌마 생각나죠? 이 아저씨 생각나죠? 지도 접시나 그다음 시간구나. 비즈니스. 저 앞에 멈췄어요.
27만 원에 단순치고 이렇게 계속 이 아저씨 얘기 좀 깁니다. 여기 끝났고. 네. 이게 다였어, 이거? 어? 접시 만든 놈 어디 갔어? 22일날. 22일날 있었어? 없는데, 그 아저씨? 어, 뭐, 아까 오셨어. 그러게요. 아저씨 사라졌다, 야. 어, 그렇지, 그렇지. 첫째 날. 됐어, 됐어. 책 보고 정리하면 돼. 네? 책 보고 정리하면 되잖아. 난 상관없어.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10번. 오케이. Okay. So consciousness is one of the most profound puzzles of existence, and it is a cutting edge topic of investigation among scientists. 오케이. Okay. 뭐 어휘들이 조금 더부룩하죠. Consciousness. 오케이. Okay. Profound. Okay. Existenc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요거 보이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Okay. 이에 대한 얘기. 컨셔스니스 커팅 엣지 토픽. 인베스티게이션. 오케이. 어몽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 사이에서.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의식은 가장 심오한 퍼센트 수수께끼 중 하나다. 그리고 얘는 왜 날려도 존재인가? 의식은 어떤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한 미스테리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의식은 집천단의 주제이다. 수사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뭔 소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식이라는 주제.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의식이 가장 심오한 수수, 그러니까 풀기 어렵다는 얘기지. 의식이라는 것 자체. 의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의식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쉽게 의식, 뭐야, 정의를 못 내리게. 이거는 뭐, 이게 디스턴스의 뜻은 뭐, 모든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야.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뭐 사람도 물론 의식이 있지만 동물도 의식이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의식은 가장, 그러니까 cutting edge topic of investigation은 뭔 소리냐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조사 대상이란 말이야. 요즘 과학자들이 요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나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야. 어. 최첨단, 아주 요새 유행하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한참 핫한, 힙한 주제다. 됐습니까? How is it that merely physical processes in the brain give rise to the subjective conscious experience?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컨셔스. How is conscious?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대시다. 그럼 선행사는? 동격의 대시다. 컨셔스가 들어갈 데가 없나?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다는 얘기고 끝은 어디야? 끝까지 다 간다고? 어디까지? 아, 기분 나쁘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 단어부터 보자. Mere physical processes. 단순한 물질적인 신체적 과정이겠죠.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 몸에서 일어나는 거. 기부에 대한 얘기. 기부. 왜 저런 꼬라지냐고. 미어겠죠. 그럼 give rise to 아닌데 명사인데요. rise. 기브 라이즈 투는 뭔가가 이렇게 상승시키다. 그러니까 프로모트의 뜻이죠. 프로모트. 기브 라이즈 투는 프로모트. 그다음에 subjective. 그다음에 그럼 subjective consciousness가 전부 experience를 꾸미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뭔 소리예요? 다 살펴봤으니까. 뇌에서 신체적인 과정들을 뇌에서 신체적인 과정들을 주관적인 의식적인 경험들을 상승시키다, 어떻게 상승시키다. Mirror의 뜻은 단지, 단순한이죠. 여기서는 단순한. 그게 뭔 뜻일 것 같아? 이럴 때는 이 기술을 써야지. 뭔 뜻일 것 같은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도 단순한 신체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과정이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뭐하게 할까? 일어나도록 할까? 촉진시키는 걸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내가 볼 때는 지시 형용사인데요. 그렇게도 How is it?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도 that cold 할 때 it is not that cold, it is not that hard 할 때 that 그 대신 미어를 강조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도 단순한 신체적 과정, 뇌에서 일어난 신체적 과정이 뭐 하는 걸까? give rise to 하는 걸까? subjective 하고 conscious한 experienc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뇌에서 뇌가 작동하는 건 그냥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뭐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것도 보면 화학 반응인 거고. 근데 그런 화학 반응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주관적인 심오한 생각, 경험 이런 것을 하게 만드는 걸까? 근데 여기 in the brain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화학 반응이야. 단순한. 이게 뭐이 mere physical process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학 반응이 뇌에서 화학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걸까? 그래서 one of the promising hypotheses for how consciousness arises come from John Searles. 그래서 뭔 소리인지 바로 가볼까요? Promising. 이렇게 약속된이 아니죠. 촉망받는, 촉망되는, 가능성이 높은. 이거 전에 했어, 너랑 같이. 아니, promising에 대해서.
hypothesis. 가설.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까지. 컨시어스. 원이 죽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충만 받으면 가설을 조금 쓰라고 뭐에 대한 가설? 그렇게 발생하겠지. 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가설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고 과학자인데 됐습니까? He claims that as an emergent property, the processes and elements within the brain cause consciousness, but it is blank. 오케이, 그래서 claim that 할 거고, 그 다음에 as an emergent property. 새로운 특징. 오케이, as까지 하면. 새로운 특징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ocesses and elements within the brain 과정들과 뇌에서 뇌 속에서 뇌 속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요소들 화학 물질들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가 주장한대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뭐로써 새로운 특징으로, 그러니까 emergent 하면 솟아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뭐 과정과 뇌 속에 있는 것들을 뭐를 일으키는데 의식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얘기 그러한 의식, 하여튼 컨시스. consciou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의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참 요거 뭐 있죠? 이거 뭐야? Processes and elements within the brain이 mere physical process하고 같은 얘기인 거. 단순한 어떤 화학적 반응이 뭐를 일으키는데 의식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의식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은 단순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맞다. 그러나 의식은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For example, consider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생각해 보렵니다. The liquidity of the coffee is explained by the behavior of the molecules that compose it, but none of the individual molecules are liquid. 오케이, 그래서 liquidity 그다음에 behavior of molecules that it 커피 compose 오케이. 너무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뭔 소리? The liquidity부터 liquid까지. 그 커피의 유동성을 설명되었습니다. 분자의 그 커피를 구성하는 분자의 성분들에 의해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자들은 아무 것도 액체가 아닙니다. 액체 자체는, 그러니까 액체 분자 자체는 참, 액체 분자 자체는 고체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인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리퀴디티가 생기니까, 이건 액체다라고. 이게 뭐, 갑자기 이 얘기 뭐야? 커피 얘기를 왜 하고, 분자 자체는 고체인데, 근데 얘들이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하니까 액체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Consciousness, like the liquidity of broad coffee, is a property that emerges from the behavior of many individual elements that cannot be reproduced or explained by any single element in the system.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브루어드는 뭐 별거 아닙니다. 뭐예요? 네? 뭐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내려받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브루어링이라는 이거 숙성시키는 거. 태세대한 얘기는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요? 크게 하나가 어디야? 끝까지.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시작됐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emerge from.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엔 비주얼 수동 or 수동. 오케이. 그래서 뭐 단어 특별한 거 없고요. 길지만 뭔 소리? consciousness부터. 커피의 액체 성태와 마찬가지로 뭐다 특성이다. 많은 개개인의 개개인이 아니고 개개의 요소라고 해야죠. 어디에 있는, 뇌 속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죠. 어떤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의 한계의 요소에 의해서는 줄어들지도 설명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어떤 단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설명되지도 않는 어떤 그러한 개개인의 많은 개개 각각 개개인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뭐 하게 된다? 솟아나게 되는 특성이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하나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탄소가 있었는데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돼. 되게 단순하네. 뇌 속에서 일어난 거 봤더니 어떤 탄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탄소가 산소랑 결합돼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어. 호흡에 의해서. 그러면 뭐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이것도 단순하네. 수소가 있었는데 뭐 해가지고 물이 되고 있어. 단순하네. 근데 이런 게 모여갖고 뭐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막 이런 화학과는 저런 화학과는 막 모여서 뭐가 된다? 의식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러나 의식은 어떻다라는 얘기가 어울리느냐 이제 냄새 맡으면 되겠죠. A simple sum of is a simple sum of individual 뭐다? 단순한 개개인들의 모습들을 합니다. 오케이. 단순한 합이다.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not a state of endless mental activities 뭐는 아니다. 끊임없는 정신 활동에 어떤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 끊임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역 아니다. It's not a property. 뭐는 아니, 특성은 아니다. 뭐의 특성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단독된 요소의 어떤 특징은 아니다. 요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A process of reducing the size of a single element. 뭐의 뭐다? 어떤 하나의 요소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다. 뭔 소리야 이건? Not understood. 뭐 되지 않는다. 의식은 뭐 되지 않는다. 이해될 수가 없다. 뭐를 통해서? 복합적인 정신적 과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각 요소. 그러니까 아 이건 단순하네. 이 과정 단순하네. 단순하니까 의식이 이렇게 단순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을 우리가 이런 고급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게 되는 걸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대는 나도 아직도 미스테리. 아이 이시 아직도 이 문장의 구조 좀 답지 좀 줘봐. 자, 예. 버리고 온다. 답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뜻에 대해서 숙제. 네, 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it하고 뜻에 대해서 뜻이 정말
that cold, it's not that cold 할때 대신지. 그럼? 오케이. 니가 해결해봐. 답지를 들고 오고요. 여기 부분만 사진 찍어서 그냥 네, 뭐 그러지.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 compared with farmers, hunter gatherers led a more 무슨 무슨 life. 얘는 약간 좀 뻔해 보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mpared 뒤에 ed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hunter gatherers가 생겨났죠. hunter gatherers가 compare를 하는 거야, compare를 당하는 거야. 누구랑? farmers랑. led에 대한 얘기. 오케이, 과거형이죠. lead, led.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데, farmer와 hunter gatherers. 사냥 채집자죠. 수렵 채집인들. 농부랑 비교되었을 때 수렵 채집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더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Modern anthropologists who have spent time with surviving hunter-gatherer groups report that gathering food only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of their time. Far less than would be required to produce the same quantity of food via farming. 오케이,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는 그거고, 시작했으면 끝은. 끝까지라고, 여기까지? 와우. 그럼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거야? 그룹수까지죠. 이 학자잖아. 학자들이 뭐 한대요? 리포트 한대요, 데디아를. 헐. Surviving. 여기 현존하는이죠, 현존하는. 지금도 있는. 선전하는 그다음에 게더링에 대한 얘기 둘중 뭐냐고 동명사니까 여기 얘가 꼬라지가 이렇게 됐죠 동명사 주어죠 account for 오케이 proportion 비중 비율 그다음에 far는 훨씬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 be required의 꼬라지야 그 말은 여기에 뭐냔 말이죠 타임이죠. 그다음에 the same quantity of food. 과연 파밍? with farming, through farming.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현존하는 수렵 채집 집단과 시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내왔던 모든 뭐? 인류학자들이 얘기한답니다. 알려준답니다. 데디아를. 응? 뭐를 알려준대? 음식을 모으는 것이 오직 작은 부분, 그들이 하루 동안 노동하는 시간의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적대죠. 작은 부분인데 얼마나 더 적대냐. 뭐, 모델,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것보다, 요구되는 것보다, 뭐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똑같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뭐를 통해? 그럼 결국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뭔가 비교했는데, 뭐, 정리하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했다고 정리하면 돼? 정부가 정부가 수치적인 것을 비교했는데 수렵채집인들이 농업을 통해서 음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들이 수렵채집관에 쓰는 시간을 훨씬 누가 더 시간을 똑같은 음식 생산하는데 누가 더 적은 시간 썼단 얘기야? 수렵채집 그렇죠. 걔들이 훨씬 조금 일하고 많이 덜 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 느낌표 뭐야? 사람 이름인가? 그다음 더 느낌표 쿵 부시맨 뭐 이렇게 돼 있네요. Of the Kalahari, for example, typically spend 12 to 19 hours a week collecting food, and the hazard nomads of Tanzania spend less than 14 hours. 뭐,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칼라하리 사막에 무슨 부시맨 종족들이 예를 들자면, 전형적으로 썼는데, 뭘 썼답니까? 12시간에서 19시간을 일주일에 뭐 하는 데 썼고, 여기에 형태에 대한 얘기, 오케이, 왜 현재 분사인데? 오케이, 그게 아니고, spend a doing이죠. 관용적 용법이죠. 수거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얘 형태는 to collect 하면 절대로 안 돼. to collect 하기 딱 좋죠. 만약 음식을 모으기 위하여 해석하면 딱 좋잖아. 이것을 소비했다면. 절대 안 돼. spend a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노마드의 뜻은 유목민이죠. 탄자니아의 유목민이 하즈다 유목민이랑 있는 모양이죠. 쓴답니다. 14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뒤에 생략된 말은 collecting food인 거죠. 음식을 먹는데. 생략입니다. collecting food가 생겼죠. a week도 생겼됐고요. 그 다음에 then leaves a lot of time free for leisure activities, socializing and so on.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뭐 leave 구조가 뭐라는 얘기야? leave a 어떤이죠. leave a 어떤. leave a 어떤은 뭐예요? 오케이.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너무 뻔하지 않아? 응? leave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둬.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단 말이죠. 대세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뭐 부시맨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과 탄자니아의 유목민이 적은 시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하는데 시간이 적으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을 어떤 상태? 뭐 프리한 상태로 틀 수가 있겠죠. 뭐를 위해? leisure activity, socializing, 뭐 사회 교류라든지 뭐 레저 활동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when asked by an anthropologist why his people had not adopted farming, one Bushman replied, "Why should we plant when there are so many nuts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얘 꼬라지 왜이 꼬라지야? 오케이, 그럼 왜 썼어? 오케이, 얘가 질문 받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생겼었기 때문에 asking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질문 받았을 때니까 질문할 때가 아니고요. 뭐 뒤에 by가 있기 때문에 뭐 뻔하게 합니다. why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무엇을 질문 받았을 때 뭐야, 관접 의문문이고 관접 의문 명사절이니까 무엇을 질문 받았을 때가 되는 거죠. 무엇을 질문 받았을 때란 얘기야? 그의 종족들이, 그의 같은 동족 부시맨 종족들이 뭐 하지 않았는지, 왜 농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지, 왜안 받아들였어요? 라는 질문을 또 받았을 때 대답을 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할 때?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몽고너츠가 이렇게 널려, 먹에 이렇게 널려있는데 왜 심어야 되는데? 왜 심어? 가서 따면 되는데? In fact, hunt together as work 2 days a week and have 5 days weekend. 그래서 효과도 그러한 효과로, 그러한 결과로.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그 다음에 5일 휴가를 보낸다. 휴일을 보낸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스테믹. 체계적인 스트레스풀 아니고, 데인저러스, 아이솔레이티드. 오케이, 레저럴리. 찍어서 맞췄죠? 찍어서 맞췄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다 벗고 띠 하나 고추 다 창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알고 봤더니 사람이라서. 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창을 맞아라. A human system of regulation flow is almost always more responsive than a mechanical one. 오케이, 그래서 regulating flow. 오케이, 얘가 뒤에 있는데 규제하는 놈이야? 그 다음에 responsive. 뭔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이란 뜻이오. 뭐랑 비교하고 있어? 아니죠. 여기 이건 무언에 대한 얘기. 시스템 오브 레귤레이팅 플로우. Mechanical system of regulating flow. 지금 뭔가 좀 어려운 말을 자기가 이제 앞으로 설명해 줄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거의 항상 더 즉각 반응한다. 뭐보다 기계적인 흐름 제어 시스템보다. 됐습니까? 예, 뭐, 그러면 흐름을 제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Have you ever had to wait in a car at a red light when there was a lot of traffic on your street and none on the cross street? None on the cross street. 예, 경험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뭔 소리야? 자. 이거는 have to do의 얘랑 맞는 형태죠.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니? 그러니까 have you ever waited에다가 have to do를 뭐뭐 해야만 한다를 집어넣으니까 이런 모양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다려야 뭐차 안에 뭐 빨간불일 때차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니? 뭐 어떨 때? 그 거리에 많은 차는 많고, 그리고 크로스 스트리트 오케이, 여기에 there was none at all and there was none on the there is no one on the cross street.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교통 위반 하고 싶다. 아무도 안 건너가는데 난 그냥 갈까? 할수 있는 상황은 주고 있는 거지 지금. 아무도 길 건너는 사람은 없고 차는 많은데 빨간불이라서 차에서 기다려야만 한 적이 있었냐. 오케이, 그 폴리스맨이 등장하네요. A policeman would immediately see the situation and adjust the directional flow to meet the momentary need. 오케이, 그래서 immediately. 오케이, adjust. 어? 조절하다.
애드 죽을래? 디렉션 앤 플로우 및 만족시키다 풀필 뒤에 모멘터리 니드잖아. 모멘터리 니드가 뭔데? 모멘터리 니드. 그 순간의 필요성,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만나겠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퍼리스맨부터 니드까지 뭔 소리?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상황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우드와즈 조절할 거다. 뭐 흐름을, 교통 흐름을 조절할 거래. 그러니까 가라고 한단 말이죠. To meet the momentary need. 그 순간에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는 많고 사람은 없는, 차가 엄청 막히는데. 그럼, 걷는 사람 없으니까 차 빼세요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 흘러가는 거를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인간의 시스템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랑 이 기계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트래픽 라이트죠. 트래픽 라이트. 이게 기계적인 거잖아. 교통신호는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작동하는데, 지금 여기에 폴리스맨이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은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임기응변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한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죠. 임기응변이 아 잘하죠. 그렇습니까? 예측까지 막 하죠.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직관적인 임기응변이 인간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안 그런 세상이네요. The same applies to rigid rules in a meeting. 오케이. 그래서 뭐 apply to. 그래요? rigid. 오케이. 그럼 뭔 소리? 같은 방식으로 성격한 규칙을 적용했을 때 적용하는 지원한다라면 아까 적용된다죠. 여기서 지원하다가 아니고 적용된다.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 어떤 일이 회의에서의 엄격한 규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뭐몇시 시작해서 몇시 끝나야 된다, 뭐뭐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인간은 임기응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규칙은 지키고 이런 규칙은 안 지키고 하는데, 메카니컬한 건 아니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It is hard to get a constructive dialogue going when the participants are only allowed to speak in a fixed order.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다음에 constructive dialogue. constructive dialogue의 뜻은, 고잉의 형태는 왜? 오케이. get A 어떤인 거죠? get A.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다음에 in a fixed order. 딱 정해진 순서대로 됐습니까? 그럼 뭔 소리?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적인 대화가 going, 진행되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직 참가자들이 오직 정해진 순서대로 말하도록 허락되었을 때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기가 힘듭니다. 너 말한 다음에 너, 그다음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너무 막 나올 수 있도록. A human system, a sensitive moderator could adjust to the moment by moment needs of the individuals in the group without letting anyone dominate the meeting for long. 오케이. 그래서 sensitive moderator. 오케이. 민감한 중재자. 이게 두 개죠. Okay. Adjust to 뭐뭐좀
뭐뭐에 맞추다. 투는 전치사 투. 모먼 바이 모먼 니즈. 순간순간의 요구사.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도미네이트 지배하다죠. 여기는 왜 지배하다냐면 얘가 얘기하죠. 오케이. 그럼 without letting anyone dominate의 뜻은 어떤 누군가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서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서. 오케이. 그럼 다 됐죠. 오케이. 그럼 뭔 소리? 휴먼 인간 시스템에서 세심한 중재자는 자,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격이죠. 세심한 중재자인 인간 시스템이 뭐할수 있대? 맞춰줄 수 있대죠. 뭐에 맞춰줄 수 있대? 누구의, 개개인들의, 어떤 그룹 내에 있는 개인들의 순간순간의 요구사항에 세심한 중재자인 인간의 어떤 인지라든지 인기응변의 시스템은 맞춰줄 수가 있대. 뭐 하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그 회의를 지배적으로 완전 자기 혼자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서. 됐습니까? 이쯤 하셨으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보여줘. Clearly, every meeting of more than four or five people needs a leader who will. Okay, 그래서 뭐? 분명하게 모든 회의에서 4명 이상 5명 이상의 사람들은 모든 회의에서 4명 또는 5명 이상의 모든 회의에서 모든 회의는 필요합니다. 리더를 대화의 흐름을 유지시켜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플로우에 대한 얘기. Sacrifice his or her own needs to pure heroism. serve as a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으로 쓰여지게. 정보의 원천의 역할을 한다. Stick to the fixed rules to the on the ground. 그룹의 정해진 규칙들을 구성한다. Appreciate the hard work of the members. 멤버들의 힘든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어떻게 맞췄어요? 쉬었죠? 아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충 흐름은 보이는데. Jacques Lauras, the founder of the fund, tells a story that blah blah blah. 그러니까 뭐 파운더에 대한 얘기 설립자죠. 설립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펀드죠, 펀드. 됐습니까? 펀드가 뭐 자금 모아갖고 투자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투자자겠죠, 이 사람이. 됐습니까? 뭔 소리 했는지 봅시다. Her story, 여잔가 봐요. Her story centers on a blue sweater. 그래서 그녀 이야기가 뭐 한답니까? 블루 그 파란색 스웨터의 베스트입니다. Okay, it was given to her by her uncle Ed when she was 12. 이 대한 얘기? 아, 그녀한테 주어졌대죠,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오케이, 12살일 때 삼촌한테 받았답니다. I love that soft wool sweater with its striped sleeves and two zebras in front. 그래서 마음에 들었대죠? 그때에 대한 얘기. 오케이, 지시 형용사, 그 스웨터. 윗에 대한 얘기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죠. A girl with long hair하고 똑같은 윗. 뭘 가지고 있는, 줄무늬 있는 소매와 그리고 앞쪽에 얼룩말 두 마리가 있는 그 부드러운 양털 스웨터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스웨터 얘기를 뭐 할까? 그니까? 그니까? Okay, she even wrote her name on the tag. 그래서 스웨터에다가 뭐까지 붙여줬대? 이름표까지 붙여줬대, 이거. But the sweater got too tight for her as she grew older. 당연한 일이죠. 됐습니까? 스웨터가 뭐 했답니까? 점점 그쵸. 그니까? Okay, 그래서 여기 to wear가 생겼죠. To 형법. Too tight for her to wear. 그다음에 as she grew older는 그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무 꽉 쬐었다. So, 그래서 버렸을까? In her freshman year of high school, she donated it to a charity. 그래서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녀가 그걸 뭐 해버렸대요? 체리티에게, 자선단체에게. 11 years later. 오케이, 언제로부터 11년 지난 후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11년이 지났는데 훨씬 어른이 됐겠죠. She was jogging, 조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스웨터 입고 있는 사람 맞겠죠? 에이, 루완다, 멀리도 갔네요. Where she was working to set up an aid program for poor people. Set up. 오케이, 설치하다. Aid program. 구호 프로그램. 뭔가 얘는 뭐한 놈이냐면, 이건 뭐. 오케이, 그래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중이었던 루완다의 어떤 동네에서 조깅하고 있는 중이었어. Suddenly, she spotted a little boy wearing a similar swe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웨어링에 대한 얘기. 그러면 왜 현재 분사 써야 돼? 웨어링의 다른 형태. 아, weren't. 입혀진, 남자애가 입혀줬어, 사람한테. 남자애를 막 입고 있죠, 사람이. 무슨, 뭐, 씨. 얘가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웨어링의 또 다른 가능한 형태는 뭐가 가능하다? 웨어가 가능하다. 투 웨어 같은 거안 된다. 스팟, 뭐 하다? 소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동사 스팟도. 뭔가 이 웨어링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 낼수 있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비슷한 스웨터를 입고 있는 리노 노이를 발견했다. Could it be? Could it be mine? 됐습니까? Could the sweater be mine? 내 거였을까? 내 거일 수 있을까? 가능성, possibility. She ran over to him and checked out the tag. 그래서 달려가서 이름표를 확인했죠. 맞네요. 되어서네 이름이 있었습니다. It was enough to remind 이 여자 이름 and the rest of us of the threads of our connection to one another.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것은 체크라인이라는 것을 리마인드로 표출됐다. 이에 대한 얘기.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주어는? 그러면 일깨우는 게 충분했답니까? 빈칭? 날씨 얘기하고 있죠?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됐습니까? 내가 뭐 했는데 애가 막 해갖고 뭐 도네이트 투어 체리티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잖아. 됐습니까? 지금까지 해준 이야기가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여기에 리마인드 나왔으니까 요거 있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를 이렇게 기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상기시켜 준대요. 뭐를 상기시키는데? 끈죠, 끈. 실, 끈, 트레드. 끈은 끈인데 뭐 우리들의 서로 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끈을 생각나게 하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간 건뭐 연결에 대한 얘기죠.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우리는 다 사실은 전혀 남남 같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이어져 있어. 그러면 demonstrate how connected we all are.
뭐 해, 되면, 이거 쇼즈죠, 쇼즈. 그가 뭐를 보여줍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뭐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놓으면 우리에게 뭐를 생각나게 해주는 상대적인 시간의 상대적 가치. 시간의 장르적 가치, 시간의 장르적 가치가 뭐냐? 그게 시간에서 조개는 상대적 가치. 뭐냐? 똑같은 5분을 눈을 안 찰수록 누군가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해주는 이야기? 뭐를 묘사한대요? 뭐를, 뭐 때문에? 뭐야, 해피엔딩 갖고 있는 힘든 상황.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힘들긴 한데, 결말이 좋았던. 네?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현재 사람이 해피엔딩 둘다 싫은데? 이지 라이프 하다가 해피엔딩 하고 싶은데? 엠퍼세이즈, 뭐 하는 이야기? 뭐를 강조한대? 뭐를? 역할이 없고. 뭐 해주는 이야기? 증명하는 이야기래요. 박근혜가 우리 모두 중동으로 갑시다. 아프리카로 갑시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14. And colonies have their own personalities, which are blank. 그래서 일단 첫 문장. 개미 집은 콜로님 집. 원래 식민지인데 개미 식민지가 어딨어? 개미 집. 물론 식민지는 콜로니가 식민지인데, 됐습니까? 여기서는 개미들이 모여 사는 뭐 하이브를 얘기하는 것도 둥지. 그러니까 이렇게 뭘 갖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개미 집마다 다르대. 그리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점은 독특한 점인데 어쩌고 저쩌는 됐습니까? 어쩌고 저쩌는 독특한 점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Okay. Having a personality means showing a consistent pattern of behavior over time. 그래서 having에 대한 얘기는 쉽죠. 그래서 뭔 소린지 가면 되겠는 것 같은데요. Consistent. 오케이. 그래서 뭐뭔 소리? 특성을 지니는 것은 끊임없다. 행동의 끊임없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오케이. 뭐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 소린데 이게? 비에 나오겠죠. 아닌데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어떤 독특한 그러니까 개미집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데 뭐를 통해서 개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이 개미집이랑 저 개미집은 뭔가 이런 점이 다른 애를 알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뭘 통해서? 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의미한데 뭐를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끊임없는 패턴, 행동의 패턴. 개미들이 요렇게, 개미 집에 있는 애들은 요런 행동 패턴을 보이네? 이 개미 집은 같은 종류의 개미인데, 얘들이랑 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네? 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개미 집마다 개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개미들의 행동이 다 다르더라, 개미마다. 같은 종류의 개미인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Colonies of several hundreds of ants show differences in the way they behave, just like individual people do. 이제 뭐하고 비교하고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수백 뭐 이거 뭐 수백 마리의 개미가 살고 있는 개미집이 뭘 보여준대? 오케이. 뭐에서의 차이점? 방식의 행동 양식의 차이점. 뭐 같이? 마치 개개인의 사람들이 여기 두에 대한 얘기는 뭐 show difference in their way to behave죠. 대동사. 사람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듯이 개미도 서로 다른 행동을 하네. 맞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개미들이 되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계속 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다른 뭔가 복잡한 행동을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집을 지키는 개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더라는 얘기죠.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Arizona studied the colonies of rock ant across the western US, both in the wild and the lab. Okay, 그래서 뭐, 이 아리조나 대학교의 애들이 뭐 연구했죠? 뭐를? 집이죠. 뭐이지? rock ant의 집을. 어디에 걸쳐서? 그렇죠. 미국 서부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야생과 연구실 양쪽에서. 그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뭔가 발견한 they found certain behaviors go together. Okay, go together. 그게 뭔 소리? 연구실과 야생에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꼬라지야? 내가 지각동사라서 그렇죠. 노티스트잖아, 이거, 노티스트. 같은 뜻이잖아, 지금. 그들이, 여기 certain의 뜻은 확실하냐, 특정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발견했대. 뭐 하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됐습니까?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For example, colony 여기 복수니까 어떤 특정한 이 행동과 이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봤단 얘기입니다. For example, a colony that explores more widely for food also tends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to an intruder.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 무대에서 끝나고 그래서 여기에 colony니까 tends죠. 그다음에 aggressively.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 음식을 위해서 더 넓게 사먹 하는 개미집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공격적으로 침략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익스플로어 하는 애들이 공격적으로 하면 더, 왜냐면 넓게 하려고 그러면 얘들의 그 병사들이 있는 밀도가 성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막 해야지, 세게 해야지 멀리 쫓아내겠죠. 됐습니까? 멀리 쫓아, 얘들의 수색 공간이 넓으니까. 넓은 공간을, 자기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심하게 공격한단 말이야. aggressively 하게. 욕하는 건데. 이 씨발이구나. Such a colony has a more risk-taking personality, and this is more common in the north, where the climate is colder. 오케이, 그래서, 뭐, 불법은, 뭐, 그냥 바로 가봅시다. 그러한 수익, 그러한 집은 많은 리스크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위험 감수 위험. 특성. 위험을 무릅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단 말이야? 좀더 과감하단 말인 거죠. And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답니까? 훨씬 편하다. 더 흔하다. 북쪽 동네에서는 어떤 북쪽 동네? 그러니까 기후가 더 추우니까 먹을 게더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널리 가는 테니까 더 리스크 테이킹 퍼스널리티가 강하단 말이죠. The study suggests those more adventurous personality could be an adaptation to the limited period of activity caused by the long snowy northern climate. 그 suggest는 암시한단 말이죠. 암시한다, 제시한다. 그 다음에 adaptation to 미안. 오케이. 그 다음에 코즈드는 왜 꼬라지냐면 액티비티가 코즈를 당하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 연구를 암시한다.
많은 탐험적 성격이 뭐일 수 있다. 적응일 적응. 수도 있다. 더막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이런 성격은 적응이다. 뭐에 대한 적응? 활동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 활동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 겨울이 길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유발되는 길고 눈 내리는 북쪽 기후에 의해 유발된 제한된 활동 기간에 적응한 것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죠. 뭐든 환경에 의해 뭐든 형성된 change by power relationship 뭐에 의해 바뀐 권력 관계에 의해 변화된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도 권력 관계 power relationship driving force가 뭐예요? driving force 이끌어가님 뭐로 reproduction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새끼 낳는 거죠. 새끼를 낳도록 하는 강요된 힘.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formed by imitating other colonies. 뭐에 의해서 뭐든 the result of their collective behaviors. 뭐의 결과? 수집적 행동. 모으는 행동의 결과. 뭔가 자꾸 모으는 행동의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different goods and services are different values. 오케이, have different.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뭐랑 뭐는 당연히 갖고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national. 그러니까 다르면 다른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 뻔한 너무 뻔한 얘기를 시작했어. national income. accounting requires measuring the value of production. 그래서 뭐는 국제적인 수입은 아닌 것 같고요. 국내 수입이죠. 국내 수입. 얘는 여기 꼬라지. 아, 여기까지 가야죠. 국내 수입. 뭐 이렇게 계산한 거. 그렇습니까? 국내 수입 뭐 총생산 계산한 것은 뭐를 필요로 한답니까? 측정을 필요로 한답니다. 뭐의 측정? 오케이. 그러니까 상품이 이게 얼마짜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를 해야지, 매저 해야지. National Income Accounting이라는 어떤 경제학적 용어에 쓸수 있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The most common measure is gross domestic production. 오케이 그래서 총 국내 생산이죠. 그렇습니다. 다 합친 거 도메스틱은 국내고요. 그러니까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의 가장 흔한 방식은 GDP다. 자, GDP에 대해 설명합니다. GDP is the market value of all final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 year within a country's borders. 오케이 그래서 뭐? 시장 가치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모든 가치다. 뭐든 1년 동안 국경선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거 뭐 within a country's borders가 domestic의 뜻이죠. domestic의 영영풀이가 within a country's borders죠. 그러니까 GDP 설명인데 조직군은 어떤 시장 가치인데 뭐의 시장 가치? 모든 최종 생산품들의 어떤 국경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품의 최종 가치가 GDP다. 얼마만큼 생산했느냐, 얼마짜리를 몇 개를 생산했느냐 더하면 GDP가 나온단 말이죠. This definition excludes any production not traded on marke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하다? 오케이 제외하다 배제시키다 빼다 포함하다 include 몰라 제외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 반대는 빼는 거죠 넌빼왜 꼬라지 이렇게 뭔 소리 그러면 정의 뭘 빼준 뭘 뺀대요 뭐든 시장에서
교환된, 됐습니까? 시장에서 교환된 어떤 상품은 뺀다. 됐습니까? 교환된 걸 넣으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치가 두 번 계산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해갖고 얘가 이 사람한테 팔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중고로 팔았어요. 근데 얘가 또 중고로 팔, 이건 다 뺀단 말이죠. 처음 딱 생산됐을 때 가치만 포함시킨다. 됐습니까? For example, voluntary labor such as fixing a friend's bike or helping a neighbor with their lawnmower constitutes unpaid service provision. 오케이, 그래서 constitute 네? Constitution? 그럼 왜 이거야? 뭐 명사의 복수형인가? 컨시스트? 컴포즈? 왜 이꼬라질까? 왜 그거 S를 달아? 동사라면 S를 왜 달았냐고. 주어니까. Unpaid service provision. 돈을 받지 않는 서비스. 프로비전이 뭔데? 영역 뭐 이런 거겠죠. 좋아. 구성하다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 예를 들어 자원봉 그 동사 뭐 그 친구의 자전거 친구를 고쳐주거나 또는 이웃을 잔디깎기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노동은 뭐하다? Unpaid Service Provision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이 매겨져야 GDP에 포함된단 말이죠. It is not about a worker earning a wage or a consumer buying a service.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는 앞에 voluntary labor 대신 왔죠. 'Voluntary labor' is not about a worker. Worker는 worker인데 여기에 시작했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voluntary labor는 뭐 임금을 받는 임금을 벌고 있는 워커도 워커이거나 또는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컨슈머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아닙니다. In a similar fashion, housework, fashion의 뜻이 좀 아니죠. 뭐겠어요? 경향, 유행성 뭐 이런 거죠. 비슷한 경향으로서 비슷한 예로서 이런 뜻이죠. Housework performed by members of the household is not included. Not included 한 단어. Excluded in the GDP. Even though the same work when performed by paid house cleaners is. 왜 있겠어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서 뭐에 의해 집안 식구조 한 집에 사는 구성원에 의해서 뭔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여튼 집안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집안일은 GDP에 포함된다. 심지어 똑같은 일이 뭐 될 때 돈을 집을 돈에 의해서 총을 그럼 이즈가 여기 왜 있어? 또한 여기에 생략이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사서 찍겠어. Is not included in the GD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돈 받는 paid cleaner에 의해서 될 때도 응?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름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포함 안 되는 모양이네요.
These cases mean that the official GDP calculations 이러한 얘기는 의미하는데 뭐 공식 GDP 계산은 do not cover all the actual production. 이게 좋겠죠. 그러니까 do not reflect the value of unpaid house workers. 돈을 지불하지 않는 집안일의 가치를 반영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gnore the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기능을 무시한다. 법칙을 무시한다. 기능이 아니고 법칙, principle. contain the total amount of country's import. 나라의 수출을 총합을 포함한다. 임포트가 언제부터 수출이었어? 수입, 나라의 수입의 총합을 포함한다. include the profits only produced by foreign trade. 외국 무역에 의해서 생성된 생산된 이익만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경제학. 경제학을 맞추고 싶어. GDP 뭐 이렇게 하우스워크 나올 끝이지. 게임 셋이지.